미국 주식 이야기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외쳐봅니다.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타가 장수 본부장 이한영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미주알 고주알 여러분과 함께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간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해보고요. 매주 화요일 오늘은 바로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요. 목요일 이 시간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죠. 또 금요일에는 이번 주 베스트, 워스트 세 기업씩 꼽아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뭐 김대훈님, 이로키님, 그리고 김정원님 아까 인사했는데 제가 이제서야 봤나요? 반갑습니다. 오늘 모두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해 주셨고, 오늘 좀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많은 분들이 좀 약간 기운을 빠져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오늘 미국 주식 미주알 고주알 통해서 오늘은 종목 하나 볼 텐데 오늘의 주제가 사교육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좀 이제 벌써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네.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네. 난리가 났을 때 그때 그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유행어가 뭡니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유행어. 예, 요새 이제 사실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면서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 종목들이 많고 시장 자체도 많이 올라가 있어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승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냐는 그 정도 이제 마인드가 있으셔야 지금 시장에 또 뛰어드실 수 있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전 세계 사교육 시장 오늘 뭐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풀어주실지 궁금해요. 저거 이제 그 미국 종목을 말씀드릴 때 사실은 그 근거 배경을 좀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그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중국의 사교육 업체가 잘 간다 그러면 끝이 아니고 왜 중국일까라는 걸 좀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제 물론 한국도 사교육이 굉장히 치열하죠. 저는 뭐 공부 안 했습니다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가별로 좀 보게 되면 약간 재미난 게 나오는데요. 보시면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규모는 미국이 가장 크죠. 2,900억 달러를 보여주고 있고 다음이 중국인데요. 그 증가세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증가세를 보시게 되면 2000년도 100으로 시작합니다. 지수처럼 100으로 시작해서 지금 나오는 게 미국은 약간 마이너스입니다. 한 99 정도 나와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2000년부터 현재까지 가장 높이 올라간 게 맨 위에 있는 게 인도입니다. 인도, 베트남,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금액은 작지만 어쨌거나 성장하는 부분이 바로 인도, 베트남, 중국이기 때문에 요 관련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만큼 자녀한테 돈을 쓴다는 얘기죠. 물론 한국도 쓰지만 금액 자체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증가되는 증가세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가 조금 더 아마 확실하게 좀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수입에서 돈을 벌면 얼마를 갖고 사교육비에 돈을 내고 있냐라는 건데요. 미국이 2.5%입니다.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되죠. 엄청 얼마 안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한 50%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렇게까지 뭐 하여간 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쪽은 좀 급여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그다음에 2.5% 쓰고 있다고 저는. 저는 진짜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세요? 네, 저 엄청 쓰죠.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 됐죠. 아는 공부를 워낙 안 해갖고 돈을 걷다 그냥 다 바치는 교육비에. 상황이에요. 교육비에. 그래도 효과는 없습니다. 안 하면 그냥 아예 진로를 다른 길로 바꾸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고 고민 중입니다. 하면서 어쨌거나 여러분도 한번 자세하게 내가 버는 돈에 얼마를 교육비에 쓰는지 한번 보시면 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이 1.0%고요. 인도가 4%, 중국이 5%입니다. 평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만 봤어도 인도와 중국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는데 GDP 대비해서 교육비, 사교육비를 만약에 체크를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는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모르죠. 근데 그냥 대부분의 가정을 보면 이제 제 친구들이 아이들에게 쓰는 사교육비에 대한 비중을 보면은 일단 전체 가계 경제에 한 30-40%는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체요?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 보면은 뭐 영어 좀 가르치고 그러면 영어 유치원이 사실 그렇죠. 굉장히 또 고가고 학원도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많이 키우는데 초등학교 이제 빨리 결혼한 친구들은 보면은 학원을 기본 한 두세 개는 가르치더라고요. 대단하네요. 왜냐면 이제 시간을 많이 때워야 엄마의 자유 시간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사교육 시장 저희가 쭉 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님이 혹시 땡땡땡 하면서 유튜브 창에 종목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땡땡땡입니까? 네. EDU
어떻게 맞추셨네요. 네, 네. 잠시 후에 저희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네. 국가별 대학 학자금. 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는 살짝 사실 적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주요 국가별 아이 한 명당 대여까지 쓰는 교육비인데 네. 지금 보니까 여기 없습니다. 오. 제가 안 넣었어요. 우리나라를? 없는 걸 가져왔습니다. 없는 걸. 어, 그래요? 네, 마침 한국이 없는 네. 걸 갖고 왔는데요. 한국은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거의 싱가포르 수준에 와 있습니다. 아, 되게 높네요. 예, 거의 7만, 8만 아, 달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아이 낳기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이렇게 또 여도원 앵커께서 그런 말씀하실까 봐 제가 내용을 뺐습니다.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데 네. 돈을 많이 쓰는 거죠. 홍콩이 13만 2천 달러니까요. 거의 1억 5천을 예, 한 10년 다니나요, 대학을? 홍콩이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많이 쓰고 있죠.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4년 동안 쓴다고. 제가 알기로 예, 그래서 예. 홍콩 친구들이 대학교를 많이 가지 않아요. 이게 교육비가 좀 비싸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웬만하면 대학을 뭐 전문대학이든 4년제 대학이든 예. 웬만하면 대학을 다 진학을 하는 예, 예. 거잖아요. 예. 근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다가 예. 관두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이게 워낙에 사실 교육비가 비싸서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네. 지금 굉장히 특이한 여기 지금 통계가 나오는데요. 미국이 5만 8천 달러고요. 그 밑에가 대만인데 그 밑에가 중국입니다. 그러네요. 중국이 지금 4만 2천 달러 쓰고 있는데요. 그들의 어떤 수입을 감안하면 진짜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대학에는. 대학에는 적어도.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거 그 지금 호주보다 위에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쓴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많이 쓰고 있다는 이쪽 국가에 사교육 업체에 투자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내용을 바탕을 한다고 그러면 물론 이제 홍콩도 뭐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기업 이런 나라보다는 지금 막 쓰려고 하는 나라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중국 기업을 아까 어떤 분이 맞추셨는데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홍콩 이 자료를 찾으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 정말 안타까운 뉴스죠.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그래서 10대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홍콩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홍콩 그다음에 싱가포르, 미국 똑같습니다. 이 순위가 한국도 물론 들어 있었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증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던 기사 하나 좀 보여드리면 이거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도 보시게 되면 지금 10대 절반 정도가 반이 자살을 고민하고 있다 생각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다 사교육 때문에. 아니, 예. 저도 사실 보면 인생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시기가 고등학교 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이게 여기 뭐가 나오냐면요. 학교 가는 게 마치 감옥 가는 것 같다는 내용이 나와줍니다. 제가 딱 지금 중3을 키우고 있는데 딱 그 네. 애들의 대변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주면서 순간 뭉클해졌는데요. 물론 사교육도 되게 좋지만 뭔가 좀 아이가 다른 걸 좋아한다고 그러면 꼭 공부가 아니어도 맞아요. 그런 걸 키워줄 수 있는 약간의 좀 그런 게 더 필요하다. 오늘 뭐 방송 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네. 혹시 자녀분이 어려워하는 게 있으면 그 꿈을 펼칠 수 도와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주식 이런 거 다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필요 없어요. 예, 정말 이렇게 행복한 하루하루 예. 보내야 되는데 사실 저도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물론 인생 통틀어서 그 학창 시절에 공부를 가장 많이 하긴 했지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덜했기 때문에 예. 저는 더 행복하지 않았나. 그러나 예. 이제 약간 또 아쉬운 부분들이 예. 또 있죠. 예. 예.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 학자금이 늘어나고 있는 국가는 네. 인도, 베트남, 중국인데 그중에서 인도하고 베트남은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압축하는 게 일단 저의 결론이고요. 네네. 관련해서 그 기업에서 그 나라에서 어떤 좋은 기업을 찾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중국 쪽에서 관련된 교육 관련된 기업을 공개를 할 텐데 이미 이렇게 님이 이분께서는 사실 미주알 고주알도 그렇고 그 미국 조씨가 미치다 그 채널도 굉장히 자주 보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네네. 그래서 이미 맞추셨는데 교수님 좀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쉽게 얘기해서 미국에 이제 상장되어 있거나 미국에서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소위 학원 체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1위부터 3위가 지금 다 중국 계열의 회사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이런 거 뉴스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청담러닝 이런 게 상장 의사가 있잖아요. 메가스터디, 청담러닝. 예, 그런데 보면 항상 뉴스가 중국 진출 이런 얘기 뉴스 보셨을 그런 게 간혹 있었어요. 중국이 진출한다고? 중국 진출해서 뭐 대박 벌 것 같이 얘기했는데 뭐 지나고 나면 뭐 주가는 제자리고 이런 느낌이 많았었는데요. 이건 옛날 얘기고 이제 중국 기업이 이제 해외로 나가는 그런 시절이죠. 앞서 수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홍콩, 싱가포르, 중국, 캐나다 다
진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드릴 바로 한자로 쓰면 신동방그룹이 되겠고요. 신동방. 예, 신동방그룹이고요. 우리 글로벌 S의 그 영문에서는 New Oriental Education이라고 그냥 영어를 그냥 풀어서 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식적으로 공식으로 쓸 말을 New Oriental Education이 되겠고요. 심벌은 Education에서 딴 EDU가 심벌입니다. 그래서 이루키님이 맞추셨는데요. 네. 중국에서 온오프라인 방과후 학원 체인 사업을 하고 있고요. 1993년에 토플에서 영어학, 토플 같은 영어학원에서 일단 출발한 사업이 되겠고요. 이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학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한 5년 정도 된 영화인데요. 아마 이거 극장에서 보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VOD나 이런 데서 비디오에서 보신 분은 계실 것 같습니다. American Dream in China라고요. 여러분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바로 거기서 결제하고 영화까지 보실 수 있는데요. 네. 그 유명한 위민홍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실제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뉴욕에도 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창업을 해갖고 이제 대박 나고 그 안에서의 친구끼리의 뭐 암투, 뭐 모략, 싸움 이런 게 다 나오는 일반적인 뻔한 스토리인데 American Dream in China에서 실제로 사례로 됐던 그것이 바로 위민홍의 아메리칸 드림 인 차이나고 그게 바로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이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네. 이 회사는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꼭 소개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딱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죠. 오늘 그 기사는 2011년 기사부터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벌써 10년 전이잖아요. 그때부터 아는 사람들은 알았던 겁니다. 2011년에요. 재학생이 210만 명이었습니다. 2011년에 210만 명이고요. 그 당시에 기사를 찾아보시면 선생님 숫자가 강사 숫자가 11,700명이었어요. 강사 수가. 근데 현재요. 이번 지난 분기 실적 보면 현재 학생 수가 전 세계 2,200만 명입니다. 전 세계 2,000만 명에 선생님 숫자도 거의 10만 명.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동방 교육 그룹이 되겠고요. 이런 거죠. 중국이 앞서 중국이 그 교육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다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초등학교부터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까지 다 들어가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약간 아직 개발 도상국은 우리나라 지금 의무 교육이 잘 약간 적잖아요. 그럼 이제 사교육 쪽으로 고등학교 갈 때 돈 내는 데도 있고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고등학교까지 사교육 그 의무 교육 다 완전히 제가 안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방에 따라 달려고 하면 서울은 아직 안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튼 그게 다 포함된 교육비인데 어찌되었건 중국의 모든 사교육 시장은 하나로 보면 한국 돈으로 85조 8천억 시장입니다. 지금 1년에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커지고 있냐면 연평균 무려 17%씩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수치를 말씀드릴 때 강조드린 거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주식하실 때 무슨 코스닥에 무슨 테마가 성장성이 있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외람되지만 그거 다 필요 없는 얘기고 그래서 몇 퍼센트가 늘어나냐를 물어보셔야 돼요. 뉴스도. 근데 지금 보면 다분히 뭐 대통령이 한마디 누가 한마디 해서 성장성 이거는 저는 듣지도 않는 얘기고 그런 얘기. 근데 딱 보면 GDP 대비 한 3배 내지 5배 이상 되는 건 대박이거든요. 우리나라 GDP가 한 3% 되겠고요. 중국만 하더라도 최근에 떨어져서 한 6% 되잖아요. 중국에서 18%라고 하면 중국의 GDP 대비 3배 성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건 엄청난 고성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수치를 계산해보면 향후 5년에도 역시 지금보다 또 2배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학원이 큰 유구, 유명한 학원을 몰리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영어, 뭐 중국어, 수학, 피아노 다 가르칩니다. 이 학원이요. 중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시장 통합을 과정을 거치면서 과점 시장으로 개편될 모습이 있겠고요. 어느 정도 지금 돈을 쓰고 있느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의 기간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초등생이에요. 물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도시 학생들만 한 것 같아요. 일선 저 후선이나 저 시골에 있는 건 아닐 텐데 중국 기준으로 보면 초등생의 60%가 방과 후 학원에서 수업을 합니다. 중산층 기준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60%인데요. 그럼 돈을 어느 정도 연평균 어느 정도 쓰냐면 보통 평균 12만 위안 미국 달러로 17,400달러면 중산층입니다. 중산층이 한국 돈을 2천만 원 정도 쓴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 지금 현재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이면 평균적으로 백 몇십만 원이잖아요. 방과 수업에 투자한 게 많게는 4만 달러 이상, 많게는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에 우리나라 돈 한 400만 원씩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중국이 아니다. 거기에는 이런 교육 비즈니스가 중국뿐만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해외에 가서 뭘 하냐면 SAT 수업을 갑니다. SAT 그런 것들 중국, 미국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주가 자체는 제가 이런 쭉 말씀드린 흐름을 보면 주가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올라갈 것 같거든요. 느낌에. 지금 주가는 오늘 현재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네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당연하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평균 17%씩 늘어났는데 주가 떨어지면 이상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주식 투자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주가를 보고 비싸다 싸네 이런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에서 얼마만큼 지금 이익을 벌어들이고 매출이 얼마만큼 늘어가 있는지 거기에 장한 차관점을 잡으시면 삼성전자 같은 거 팔 일이 없는 거죠 지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사교육 시장 현재 우리나라의 뭐 80, 90년대 수준인데 일단 연평균으로 17% 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성장률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2000년대 들어오면서 최근 들어서면서 더 큰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중국에서도 이 사교육 관련한 열풍이 더욱더 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다면 지금 뭐 작년에 있었던 주가 상승보다 앞으로의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도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 EDU 오늘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교육 관련해서 나도 동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종목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비주얼 고주와 US스타크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